부분에 대한 이게 안 좋은 프레임이 생긴 게 다람쥐 벌에 얼마씩 주겠다. 나이 많아 보이시는 분이랑. 저는 반갑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출발. 알겠습니다. 저 오늘은 말이죠 우리 아프리카 TV의 미녀 여캠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여캠 BJ 프리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0일차 신입 학고 BJ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BJ의 연애 지금 남자친구 헤어진 지는 어느 정도 한번? 그거 거의 이제 1년 반 넘었죠. 1년 반. 이게 지금 방송용 멘트고요. 방송 꺼졌다. 자 얼마나 됐나요? 어제 헤어졌어요. 한 1년 정도 됐습니다. 1년 정도. 직업이라던가 이런 거 좀 특이했던 경우 혹시 누구 있나요? 야구 선수. 근데 또 이제 얼굴을 항상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가 아닌데도 항상 이렇게 가리고 다니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좀 데이트하기 힘든 게 사람 많은 데 잘 못 가고. 아 사람 많은 데를 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갔다라는. 아 네 그 분이랑은 그렇게 스킨십을 막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. 아 그분과는 많이 안 했고 이제 다른. 아 방금 말한 게 그분과는 많이 안. 약간 운동 선수 분에 대한 이게 안 좋은 프레임이 생긴 게 다람쥐들이 많아요. 진짜로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졌거든요. 너무 막 연락 안 돼. 그리고 무슨 뭐 3일 훈련 가는 건데 나한테 일주일 간다. 그때부터 약간 트라우마로 아 운동 선수 분들은 보고 있나.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또 배슬기 닮았다는 걸로 저 보고 댄서예. 하지만 춤은 더럽게 못 춘다. 나름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이라고 하잖아요. 큰 손 분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스폰이라는 그런 약간 내가 이 정도의 일정 금액을 주고 할 테니까 나의 그런 애인이 되어라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프리닝 혹시 뭐 그런 경우 혹시? 저도 한 두세 번 받았거든요 그런 연락을. 근데 이게 그분들이 약간 똑똑하신 게 뭐냐면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면은 자기의 뭐 닉네임이 노출될 수도 있고 신고를 하면은 걸릴까봐. 그렇죠. 인스타 다이렉트로 그렇게 오세요. 근데 인스타 다이렉트도 그게 걸릴 수 있잖아요. 인스타는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계정을 막 무한으로 만들 수 있고 막 하잖아요. 좀 깊게 오신 분은 월에 얼마씩 주겠다. 나랑 대신에 이제 막 주에 몇 번씩 만나자 약간 이런 식. 혹시 그 금액 공개할 수 있나요? 진짜 제일 크게 부르신 분이 2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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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에 2천. 그러니까 월에 2천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그냥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 안 하고 월에 한 2천 정도 내가 지원하겠다 다. 대신 막 데이트하자 만나자. 그렇지 거기에 많은 게 좀 내포가 돼 있겠지. 뭐 근데 그걸 이제 뭐 답장도 안 했는데 막 그런 식의 쪽지도 오고 막 뭐 300 말하면서 막 쪽지 하시는 분도 있고 막 300에서 2000 갔다고 800 갔다가 막 그런 분은 한 몇 명 있으셨어요. 그런 쪽지가 그냥 주마다 그냥 한 명씩 오시는 것 같은데.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. 실제로 전 봤어요 또 심지어. 아 진짜로? 강남에서 아는 딱 얼굴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. 방송 없이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구석 자리에서 좀 나이 많아 보이시는 분이랑 둘이 얘기하고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좀 걱정된 게 근데 약간 좀 오픈된 공간인데 그래도 딱 이름만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와 저런 게 진짜 있구나. 혹시 이렇게 여자 큰 손분들 중에서 저한테 쪽지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. 저한테 쪽지를 좀 출발! 달빛이 그린 저 길을 따라와 줄래요. 우리 다시 봄날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. 잘한다. 자 출발 연습! 구독, 좋아요.